선생님, 저 두 분께 드릴 말씀 있습니다. 아니, 이렇게 아침 일찍 어딜 다녀오는 거야? 거기서가 급히 보자고 해서 말입니다. 무슨 일이 또 생겼대? 아니, 그런 게 아니라 그 영감탱이 집무실에서 이상한 물건을 발견했다고 합니다. 장 씨, 이게 뭔지 알겠습니까? 기계 같은데? 그러면 오 씨한테 한번 알아보십시오. 그쪽이 바삭한 친구 아닙니까? 어, 이거 내가 만든 카메라인데? 정말이야? 이거 누구한테 판 적 있어? 아니요, 자꾸 하자가 생겨갖고 맹글다가 그만 때려치 아팠거든. 똘무기가 이거 한두 번 가져갔다. 똘무기가? 왜? 아, 모르지요. 뭐 신기하다고 지 달라크대. 아, 글마한테 내물고 수태 갔어요. 그럼 잠깐만. 형, 이런 거 안 봤죠? 보사이? 신기하지? 글자가 나왔지, 글자가. 오, 심심해서 만들긴 했는데 이게 어디 갖다 팔 데 있을란가요? 돈 없고 힘없는 사람들, 등쳐먹고 사는 앞잡이 노릇 쪽팔려서 못하겠어요. 차라리 도둑질을 하면 했지 그렇게는 안 살 거라고요. 미안하다, 똘모가. 아버지가 너한테 물려줄 게 하나도 없어서. 너도 속 많이 상했지? 아버지가 미안할 게 뭐가 있어요. 제가 억울한 건요, 아버지 같은 사람들은 몇 년씩 깜빵살이하고 나왔는데 왜 그자들은 아무도 응징하지 못하냐는 거예요. 범인이 제이라는 고부란 글자를 남겼답니다.